본문 출애굽기 28장 1절로 14절에서는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제사장의 의복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 의미가 무엇일까? 사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저 제사장의 의복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옛날 그 복장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군인 가족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군인들의 제복을 봤을 때 처음에는 저게 무엇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제복에는 주렁주렁 훈장도 달리기도 하고 이상한 옷에 실로 짜져 있는 무슨 뭐 이런 것도 달리기도 하고 또 계급도 달리고 이름표도 달리고 부대 마크도 달리고 또 밑에 팔 소매에는 또 어떤 이상한 표식들이 다 달려요. 저게 무엇일까 몰랐는데 세탁소에 한번 가서 보니까 그런 옷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렇게 양쪽 팔 손목에 달려있는 그런 것들은 그걸 보면 전쟁터에 몇 번을 갔다 왔는지 알 수 있고 또 훈련은 무슨 훈련을 받았는지 알 수 있고 또 훈장은 무엇을 받았는지 또 어떤 계급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또한 전쟁터에 나갈 때에는 전쟁터에 나가서 그들이 수행할 내용들이 그 표식으로 이렇게 기록된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군인들의 제복에도 여러 가지 많은 뜻들이 들어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제사장의 의복에도 제사장의 의복에도 어떤 의미가 들어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지금 시점은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3500년 전의 복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우스꽝스럽기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사진을 한번 꺼내서 보세요. 왜 이렇게 촌스러운지. 5년 전, 10년 전 모습을 보면 아유 내가 저렇게 촌스러운 옷을 입었었어. 어느 시대에는 나팔바지 같은 나팔바란 그런 바지를 입기도 하고 어느 시대에는 또 이상한 옷들을 입으면서 우리가 옛 과거를 볼 때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근데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그때의 복장은 얼마나 더 우스꽝스럽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제사장의 복장에 대해서 생각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복장은 하나님께서 직접 고안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을 만들면서 그 제사장의 복장을 이렇게 만들자 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판단해서 만든 것이 아니랍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복장을 만들어 입혀라 라고 이렇게 모세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복장은 사회적인 신분이나 계급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의 복장은 하나님 앞에서 의미를 가진 것이며 또한 이것은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이 복장을 만들게 하신 그 하나님이 3500년 전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과 동일한 분일까요? 아닐까요? 여전히 동일한 분이십니다. 오늘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3500년 전에 이 복장을 만들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어떤 의미를 주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제사장의 복장을 연구하고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사진입니다. 자, 보시면 양쪽 어깨에 뭐가 있어요? 견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옛날에 무슨 대신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어깨에 견장을 이렇게 둘렀어요. 화려한 견장을 두르고 그 견장에다 훈장을 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화려하게 이렇게 장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흉패가 있습니다. 이 흉패는 이건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흉패에는 12개의 보석들이 정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견대는 오늘 보려고 하는 건데, 이 견대에는요,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에다가 한쪽에 여섯 지파의 이름을 적고 또 다른 한쪽에 여섯 지파의 이름을 적어 놓은 그러한 그 견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속옷이 있고요, 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조끼같이 생기기도 하고 앞치마같이 생기기도 한 요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에봇이에요. 에봇은 그냥 히브리말 그대로 그냥 번역을 해놔서 그냥 에봇입니다. 아마 조끼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앞치마라고 말하기도 뭐해서 그냥 에봇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요 전체 겉에 둘러져 있는 요 전체가 바로 에봇입니다. 그리고 예, 겉옷이 있습니다. 겉옷 밑에는 뭐가 달려있다고요? 석류와 금방울이 달려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왜 달려있는지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1년 1차례 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피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이 대제사장이 회개치 않은 죄가 있을 때 어떻게 돼요? 죄인이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자, 밖에서는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들어갈 사람은 없습니다. 1년에 한 차례 대장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소도 제사장들밖에 못 들어가요. 근데 밖에서 볼 때에 안에서 대제사장이 무엇을 하고 있으면 저 금방울에서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소리가 나죠. 예, 땡그렁땡그렁 소리가 납니다. 아, 우리 제사장이 제사를 잘 드리는구나. 근데 갑자기 소리가 뚝 끊어졌어요. 그리고 한동안 소리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죽임을 당했나 보다. 예. 그것을 알도록 만들어진 것이 이 금방울입니다. 자, 그리고 자, 관을 쓰게 되어있고 금패를 불렀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복장 가운데 특별히 이 견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이 본문 이 그림대로 보면 제사장의 옷이 어때요? 요즘 사제, 제사장 그러면 보통 어떤 옷을 입어요? 검정색의 옷을 입는다든지 또는 흰색의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제사장에게는 화려한 옷을 입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날 사람들이 목사가 노란 바지, 핑크색 바지 또는 이런 복장을 물론 이웃교회에 그런 분이 있었죠. 이렇게 하고 있다면 얼마나 무수함스럽겠습니까? 조금 진지해 보여야 할 목사가 너무 가벼워 보인다, 재미 같아 보인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종종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이어지는 제사장들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 입히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날에는 워낙 염색 기술이 잘 발달돼서 얼마든지 화려한 옷도 쉽게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3500년 전에는 염색 기술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선시대 때나 고려시대 때도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 백의 민족이라고 그러죠. 백의 민족. 백의라는 게 뭐냐면 흰색 옷을 즐겨 입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왜 흰색 옷을 즐겨 입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 염색술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명주 그냥 하얀색이잖아요.
입었습니다. 3500년 전에 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옷을 입었을까요? 안 입었을까요? 오늘날에는 뭐 누구나 화려한 옷을 입을 수 있지만 그때 시절에는요, 조선시대 때에도 흰색 옷을 즐겨 입었는데 그 옛날에도 세마포 옷을 즐겨 입었을 거예요. 왜? 염색술이 발전하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염색을 해서 입으려면 어지간한 돈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목장을 화려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는 구별된 사람. 어디서 봐도 아, 저분이 세상이구나 라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면 눈이 한 번 더 갈까요? 안 갈까요? 아무래도 눈이 한 번 더 갑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요, 얼굴에 자신 없는 사람이 옷을 화려하게 입는데요.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 자꾸 진한 색, 단색을 많이 입잖아요. 우리 어머니도 가보면요, 빨간 바지, 노란 티셔츠, 또 모자를 써도 뭐 이렇게 진한 색을 많이 씁니다. 왜 그러냐? 우리 눈이요 나빠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연세가 들다 보면 진한 색을 대부분 좋아한답니다. 아직은 이 미국은 별로인데요. 한국에 무슨 관광버스 대전에서 가는 모습을 보면요, 관광버스에서 내리는 할머니들이 복장이 다 똑같아. 누가 일부러 그렇게 맞춰 입힌 것도 아닌데 다 그렇게 진한 색깔로. 봄에는 무슨 진달래 색깔, 개나리 색깔, 뭐 이런 색깔들로 그냥 단체로 입는 모습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진한 색깔을 보면 사람들 눈이 가게 되어 있어요. 빨간 색깔의 옷을 보면 사람들의 눈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들을 세워놓고 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띄게 하셨다는 이유예요. 왜 이렇게 아름답고 화려한 옷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표에 입혔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존의 위기에 처할 때, 무엇인가 급박한 일이 생겼을 때, 다 고만고만하고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으면 누가 제사장인지 찾아가겠습니까? 똑같은 흰색 옷을 입고 있고 똑같은 검정색 옷을 입고 있으면 나는 지금 갑자기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제사장을 찾아서 그에게 부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데 누가 제사장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옷을 지어 입혀서 백성들이 생존의 위기에 있을 때 세상을 찾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화려한 옷을 만들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이 옷을 입고 오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존전에서 박대하지 않으시고 그가 소원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하셔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주목받도록 하셨습니다. 그가 아름다운 옷을 입고 나타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 저 제사장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셨습니다. 이 옷을 입고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우리를 구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옷은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절당하지 않는 길은 바로 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깨에 두 견대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그 옷 중에서 가장 화려했던 옷이 뭐라고 했어요? 그 옷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다고 했죠. 에봇이라고 하는 옷입니다. 이 에봇은 조끼 같기도 하고 앞치마 같기도 한데 우리말로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냥 애곧 원문대로 이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 애곧에게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다음 주에 볼 흉배, 가슴에 붙이는 네모 반듯한 흉배와 그리고 어깨에 둘러진 견대, 어깨 띠입니다. 여러분, 이 어깨 띠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견장처럼 화려한 것이었어요. 거기에다 무엇을 붙이라고 했어요?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을 붙이도록 했습니다. 호마노는요, 제가 찾아보니까 호박이라는 보석이에요. 호박이라는 보석이요. 호박 보석 보셨습니까? 예. 저도 보긴 봤는데 이건지 저건지 기억이 안 나요. 노란 색깔 나는 건가요? 예. 그런데 이 대장의 애봇의 어깨 띠에 여러 가지 색깔로 수놓아 놓은 데다가 거기에 보석을 달아서 열두 지파의 이름을 한쪽 어깨에 또 여섯 개의 지파 또 다른 한쪽 어깨에 여섯 개의 지파의 이름을 새겨놓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어깨에 메고 이 제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후에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면서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어깨에는 열두 지파의 운명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랑 나아갑니까? 바로 열두 지파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을 사용한 이유는 잘은 모르겠는데 아마도 글씨가 잘 새겨지는 보석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여섯 지파씩 이렇게 이름을 새겨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대제장의 임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대제장은 바로 열두 지파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의 옷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는 한 영원한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할 한 영원한 직분이 무엇일까요? 바로 대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재할 분이 오늘날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습니까? 대제장은 사람이 바뀝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바뀌지만 대제장의 직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제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옷은 그분의 직분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대제장을 통해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둘째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우리는 우리가 열두 지파 안에 소속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대제장 어깨에는 오직 열두 지파의 이름밖에 없었습니다. 그 나머지 이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송준영의 이름도 없습니다. 여기 앉아계신 모든 분들의 이름도 없습니다. 단 열두 지파의 이름만 있었습니다. 즉 이 말은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통해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시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열두 지파가 있었지만 신약의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를 세우시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위해서는 누구든지 신실하게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영광 앞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요. 또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능력이나 개인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약의 교회는 구약 이스라엘이 누렸던 복을 계승한 이스라엘의 열두 제자가 있습니다. 그들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신약 교회입니다. 우리가 열두 지파에 든다는 것은 늘 교회만 생각하고 자기 교회만 충실하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교회를 믿는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백성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교회요 교회에 소속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오늘의 대제사장은 누구냐?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히브리서는 신약의 구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모든 인물들을 잘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구약의 모든 제사와 제사의 규칙들은 모두가 모형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이 모든 것을 만들 때 복창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준 대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델을 보시고 보고 그 모형을 따라서 만들었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즉 하늘에 실제적인 진정한 실체가 있고 그리고 땅에는 그것의 모형이요 그림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몸을 가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으며 그분이 바로 하늘에 계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몸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두드리고 있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정을 이해하십니다. 얼마나 힘들합니까? 마지막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은 바로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는 대제사장의 직분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왕과 같은 권세를 가진 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직접 다스리지는 않지만 그의 권세와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의 운명은 교회에 달렸고 교회의 운명은 영광으로 옷을 입은 그리스도의 양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즉 이 세상의 운명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 의해 달려 있습니다. 또한 그 교회의 운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 어깨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읍시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할 때 힘이 있는 것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는요 그런 힘이 없어요. 그런데요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더 간절합니다. 왜? 그리고 그 기도가 잘 응답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어느 분에게 카톡을 받았어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따 제가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왜 힘이 있냐? 우리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한 곳.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기도합시다.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는 어느 때는 좀 낙관적일 때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살지도 못하고 해서 매일 하나님 앞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냥 어느 아이 우는 것처럼 떼쓰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니까 더 힘있게 기도도 되고요. 또 그러면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더 힘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하나 예화 들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분이 천국과 지옥을 다녀온 이야기를 하는데요. 천국에를 가도 지옥에를 가도 식사를 하는데 보니까 젓가락이 한 1m씩 되더라고요. 젓가락 길이가 한 이 정도씩 돼서 이 젓가락을 가지고 밥을 먹는데 천국은 그 젓가락을 가지고 어떻게 밥을 먹었는지 다 푸동푸동하게 살이 쪄있는데 지옥에 갔더니 빼짝 말라졌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지옥에 갔더니 저 먹고 살겠다고 그 긴 젓가락으로 맛있는 음식을 집기는 집었는데 자기 입에 집어넣을 수가 없어서 그 음식을 보면서 먹지를 못해서 빼짝 말라 있는데 천국에 갔더니 어떻게 저렇게 살이 부둥부둥 쪘어 보니까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걸 집어서 앞사람에게 넣어주고 앞사람은 또 이 사람이 먹고 싶은 걸 집어서 그 사람에게 넣어주다 보니까 그 맛있는 음식을 아주 맛있게 먹어서 살이 부둥부둥 쪘고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어느 때는 긴 젓가락을 쥐고 내 입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래 너 이거 좋아하지? 이거 먹어. 저거 좋아하지? 저거 먹어. 얼마든지 넣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제자의 옷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는 계속 바뀌지만 영원한 제자가 한 분이 있는데 그 대제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양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열두 지파, 열두 제자의 이름을 붙이시고 그들과 함께 나아가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 열두 사도들로 인해서 말씀을 듣고 구성된 교회에 드립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또한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는 왕같은 제자입니다. 남을 위해서 중요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우리의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